안녕하세요, 낭만신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브이로그 주제는 퇴근하고 난 후에 한인마트에 가서 장보기입니다. 고고! 들어갈 때 등록을 해야 될걸? 아직 소독하십니다. 소독하고 체온제고. 오! 온 김에 많이 사서 배달시킬 거예요. 우리 집까지 해준대.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사람 없다는 말 그만해야겠네. 어우 맞네. 양파리 먹을까? 생면. 선물 세트. 설탕이 없어서 하나 사야겠어요. 12.4위안. 원래 24위안. 치킨집 있네. 통통치킨 한 마리 50원이다. 사람이 없어요. TV고 보자. 고향만두. 저기 계란도 있어요. 이거 해야지. 두 개 22원 행사. 사고 싶은데 할인하면 사야지. 꼬등어 꼬들꼬들 꼬등어 28위안 할인하네. 비엔나 소세지. 반찬용만 좀 위주로 삽니다. 한국의 쓰레기 봉투. 작은 거 살까? 금방 꺼 사야지. 흰색 싫은데 검정만. 이거 한 개 살래요. 요리하고 싶은 분들 여기서 다 살 수 있습니다. 간장 뭐 다 있어요. 육수하고 멸치. 짜자잔. 아 무덥다. 삼각김치 있다. 국갈 살까? 깻잎 한 개. 버섯 엄청 크다. 배추. 맥주 코너 술이다. 아니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. 단무지 사야지. 쇼다리도 있다. 김 사고 싶은데 뭐 살지 모르겠어요. 지금 있는 거 다 먹고 사야지. 와 라면이다. 라면은 꼭 필요하죠. 컵라면 말고요. 저는 돼지 라면. 라면 안 상상하면 허둥이. 와 락기면 여기까지 왔네. 신라면. 와 이거 뭐 살림살이 다 사네. 어 이것도 괜찮네. 레토르트 식품. 참치 하나 살게요. 두 개. 와 이거 정말 많네. 12원. 동원. 다 샀다. 계산. 356위안. 나갈 때도 한 번 더. 물도 2리터짜리 1+1 행사에서 두 개 샀어요. 잘 구매하고 갑니다.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뭐 위생상 문제도 없고. 아직 밥 안 먹었는데 얼른 저거 배송해주면 좋겠어요.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최대한 오늘 배송해준다고 하지만 늦으면 내일 아침 출근 전에 8시 전에 배송해 준대요. 근데 최대한 오늘 보내준대. 자 바이바이. 안녕. 낭만신디였어요. 바이바이. 여기까지 상하이 한인마트 장보기 브이로그였습니다. 다음에도 중국 생활 브이로그 가지고 오겠습니다. 바이바이. 감사합니다. 낭만신디였어요.